진짜 크다. 와, 하나 이렇게 생겼다. 진짜 크다. 와. 우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텔레비 있고 의자 이렇게 있고 올드하지만 와, 뷰 다 보인다. 대박. 이렇게 있고 오, 여기는 화장실, 욕조도 있고 어메니티는 그냥 이런 거, 칫솔도 있고 커피랑 립톤이랑 먹게. 한국어보세요. 케크 맛있는 제국에 왔어요. 타코에 타코. 와, 추러스 같은데. 이거 하나만 먼저 먹어봐야겠다. 먼저 하나만 먹어볼까? 이거 추러스 같은데. 과자 같은데? 그냥 과자야. 맛있다. 이거는 감자가요? 맛있다. 이게 맛있는데? 네, 타코 세트를 시켰습니다. 많다. 이거는 바삭한 타코. 맛있어? 어, 맛있다. 괜찮다. 어, 매워. 얘는 이 사진 뉴욕 보면서 타코 보면서 타코 먹고. 예, yes, 저거. 저거 먹으면, 저거 보면서 이거 먹자. 하드한 매운 소스 넣어볼까? 여기 있어. 진짜 매운지. 어이씨, 소스 넣어. 생각해서 오는 거야. 파이어인데 파이어 안 맛이 안 나는데? 이제는 이거 뭐야? 저 소프트한가? 일단 한 입 해볼까? 기본. 카레 맛이 난다. 요 소스 체다 치즈. 아, 여기가 아주 여유있고 좋구나. 체다랑 맛있다. 태국에서 먹는 이렇게 냉면 이렇게 줬다. 이렇게 팩에다가. 오, 얘는 비빔 반찬. 열무, 네, 열무 냉면. 이거는 비빔국수. 잘 먹겠습니다. 지금 밤이 됐는데 배도 꺼트릴 겸 밖으로 나가요. 있지 않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다들 실내 생활만 이렇게. 이쪽으로, 야, 이거 한참 걸어오니까 큰 배추가 있어. 여기는 아무도 없네. 야, 너무 커가지고 길을 못 찾겠다. 길을 못 찾겠어. 지금 우리 그런 거 같잖아. 호텔에서 24시간 버티기.
있다고 밝혔는데 직접 법인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기소 의견 북한 주민 4명이 나뉘자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국선에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북한 주민이 동해온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당시 4명이 탄 국선이 3,800 노인 신고 전 북방 한계선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추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8월 2일 이거는 뭐냐면 새로 나온 새로 나온 클래식 밀크맛 룡룡 씨가 열심히 걸어서 사준 맛있네 이거. 야, 너네 거는 브이로그에 올려야지. 아, 맞아, 그게 아니야. 예쁘네. 너네 목소리 들어가도 되잖아. 아유, 그렇지. 사람이 약간 미쳤다가 내가 하나 둘 하면 정신을 잡고. 아, 이 과정을 찍어야지. 아, 자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봉지를 좋아해. 노 스페이스 봉지에 들어가. 잠이 와 죽겠어. 이건 치킨. 통 큰 치킨이지. One of those clubs we used to